올해로 10년째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한 2022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역대 수상팀 중에 60% 이상이 사업화하였고 투자 유치, 사업 확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본 대회가 개최 취지에 맞게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창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참가 기업 중 유독 눈길을 끈 팀이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을 찾아 서울 신림동으로 향했습니다. 2022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에서 아이디어 부문 우수상을 거머쥔 이들. 야, 어떤 아이디어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는 빈집을 활용해서 공동소유 세컨하우스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점점 치솟고 농촌과 도시의 거주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해 지방 소멸과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의 문제 또한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 빈집을 활용하여 공동소유 세컨하우스를 개발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빈집의 정량적, 정성적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빈집을 공동소유 세컨하우스로 탈바꿈시켰답니다. 빈집 활용을 위해 밤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데요. 이번엔 길을 가다 사진을 찍습니다. 도시에서만 주는 즐거움이 뭔지를 알아야 또 거기에서 또 주지 못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저희가 만드는 것에 또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 사전 조사를 통해 매일같이 다양한 지역의 정보를 공수해 수집 중이라는 박찬호 대표. 그 부단한 노력 덕에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세컨하우스 플랫폼은 나날이 성장 중이랍니다. 서울에도 빈집이 있나요? 서울 쪽엔 빈집은 많이 없고 서울보다는 지방 쪽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편이에요. 많은 이들이 몰라서 소외되거나 손해보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시작하게 됐다는 세컨하우스 사업. 그에겐 꼭 이루고픈 목표가 하나 있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한 채에서만 살아가는 좀 경직된 주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는 조금 더 선택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고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